안녕하세요, 니코베인입니다. 오늘 개봉할 피규어는 스카이 튜브의 치유류. 힐러 작가가 블레이드라는 분인데, 그래서 저는 순간 이분을 생각했어요. 그립네. 패키지 박스 정면에 피규어 소체가 두 다리를 90도 방향으로 위로 올리고 있는 포즈죠.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예약도 하지 않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그 뽐뿌가 오더라고요. 그 사진은 안 알려줘. 마찬가지로 측면 박스 패키지에는 원본 힐러가 있습니다. 노란 금발의 캐릭터가 상당히 귀여운 얼굴상이네요. 다섯 마리의 귀여운 고양이들이 보이죠. 패키지 박스 뒤쪽에는 피규어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, 또 다른 측면에는 캐릭터 상징인 고양이 발 모양의 윈도우가 보이네요. 그리고 실루엣 이미지에 캐릭터도 보이고요. 전체적인 박스 디자인은 캐릭터의 느낌을 고유하게 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, 솔직히 박스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.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빨리 거기를 보고 싶다. 이번 스카이튜브의 신작은 구성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. 아주 배부르네. 그런데 블리스터에 테이핑된 부분을 칼로 제거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. 구성품 중 일부가 블리스터 밖으로 나와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칼질하다가 날려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해주세요. 나만 그런가? 피규어의 베이스예요. 여기에 피규어 소체를 거치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. 컵둘레를 고양이 발바닥이 점령했네요. 퀄리티는 적당한 편 피규어 소체입니다. 역시나 잘 만들었어요. 지금까지 스카이튜브는 예약을 하면 항상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. 실망감을 준 적이 거의 없음. 여기서 잠깐. 자, 다리 부분을 보시면 한쪽만 비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무슨 소리냐? 이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소리거든요. 그런데 잘 보시면 너무 밀착되어 있죠? 이럴 땐 휴지 혹은 부드러운 천 소재를 다리 사이에 끼워 넣어주고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. 왜냐면 분리하다가 분명 옆다리 부분과 마찰을 일으켜서 흠집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도색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. 추가 구성품들입니다. 요건 리뷰에서 이야기할게요. 블리스터 바닥에 파츠들이 보이죠? 다섯 마리의 고양이들과 별 모양의 바닥 베이스가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요. 단순한 노란색의 별 모양의 베이스 없이 전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, 그러면 고양이들의 문제죠. 그렇게 큰 공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니까. 하지만 전 없이 전시 중. 고양이들을 볼까요? 원본 일러스트 카드가 두 장 들어있어요. 하나는 오픈마인드, 아주 좋습니다. 매뉴얼이 들어있고, 요건 연유야 뭐야.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. 피규어 조용의 모습이에요. 포즈는 호불호 같아겠지만 언제나 스카이튜브답게 고퀄리티로 나왔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총알 장전해주시고 질러버려.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구매 목록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질렀거든요. 일부러 고양이들을 제외한 것은 리뷰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죠. 자, 그럼 오늘의 개봉기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 고맙습니다. 리코베인이었습니다.